하지만 아 목요일인데 저는 오늘 하루 참관을 하러 왔습니다. 코로나 초기에 2020년 6월이었나? 그때 오고 전시회를 처음 와요. 계속 전시회들이 축소되거나 안 열리거나 뭐 그런 식이어가지고 지금 해도 뭐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이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전시회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. 여기 유기농 전시회는 유기농 식품 이런 것들이랑 화장품, 그런 유기농 식기류, 유기농에 관련된 많은 것들이 나와요. 사실 하루로는 정말 자리가 없긴 하지만 전체를 볼 수 없으니까 하루로 보고 가려고 합니다. 티켓 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. 별 다 있어요. 정말 친환경에 관련된 것들은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. 일단 쭉 둘러본 다음에 여기서 저희 거래처를 만나기로 했거든요. 그리스에서 저희가 수입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분들이 오늘 여기 온다고 해서 저도 겸사겸사해서 온 거라 같이 돌다가 만나면 얘기를 좀 하고 이따가 다시 기차로 올라가려고 합니다. 그때 마스크를 하나도 안 쓰네요. 그리고 저는 마스크 무슨 항원 검사라도 해야지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마스크를 아예 안 쓰고 있습니다. 전혀 터치하지도 않고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있네요. 여기는 뭐지? 호주관인가? 또 구경해 보겠습니다.
아니 약간 덜 익은 듯한 그렇게 하는 게 불리한 것 같아요. 우리가 생각하면 좀 약간 썰 익은 것 같은 맛인데 저 아저씨 만났었는데 또 저 아저씨가 나오셨네.
것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것이네요.
하지 않으면서 자는 말. 지난번에 왔을 때 같은 경우에는 하루를 봤는데도 다리가 너무 아픈데도 아, 한 이틀은 봐야겠다 뭐 이러고 집에를 갔었거든요. 근데 오늘은 가뿐하게 다 봤네요. 아, 되게 오랜만에 재밌고 이것저것 음식도 맛있게 먹고 그리고 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거래했던 업체도 만났어요. 그 사장님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거기 제품이 참 좋아서 유기농 제품이 좋아서 판매도 해보고 싶었거든요. 인사드리니까 반가워하시고 오늘 그리고 우리 제가
거래하는 그리스 업체도 만나서 일이 좋은 것 같아요. 전시회는 언제나 저는 참 재밌어요. 이제 또 기차 타고 올라가 봐야죠. 제 집에 갑니다.